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용토별 뿌리내림의 정도를 알아보려고 지난 2월 말경에 실험을 하였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서 실험 시작 영상을 먼저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결과 영상인데요.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앞쪽에 배경 영상으로 처음 실험할 때의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실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점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추운 계절에 시도하여서 베란다 온도가 0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많아서 뿌리 내림에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두 번째로는 입자의 크기를 동일하게 해서 실험을 했어야 정확한 데이터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결과는 참고용일 뿐이며 나중에 좋은 계절에 추가로 실험을 할것 같습니다. 실험한 용토로는 펄라이트와 마사, 상토, 저곡토, 그리고 혼합토, 강모래 이렇게 6가지의 용토에 따라서 개발잎을 두 마디씩 잘라서 꽂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영상을 제가 촬영을 했는데 찍다가 잘못된 영상을 지우지 않고 제대로 된 영상을 지워서 그 영상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일부 영상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베란다 온도가 너무 낮아서 개발 입장이 보라색으로 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한 번에 많이 줄 수가 없어서 살짝 축에만 줬어요. 3월 중순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뿌리가 잘안 보이지요. 제대로 된 영상을 삭제했나 봐요. 이 3월 중순의 결과로는 용토의 공기 흐름이 좋은 용토가 뿌리가 더 빨리 나오기 시작했어요. 펄라이트처럼 입자 사이에 공국이 좋고 공기를 많이 갖고 있죠. 이런 펄라이트나 저곡토 또 마사 이런 용토들이 뿌리가 빨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펄라이트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제 베란다가 많이 춥다 보니까 펄라이트는 보온력이 있어서 뿌리를 빨리 내리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특히 뿌리를 내린다면 펄라이트를 좀 섞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중간중간 입꽂이에 수분을 공급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입꽂이한 지두달 이상 지난 모습인데요. 보통은 한 달이면 뿌리가 내릴 거예요. 아주 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베란다라서 그렇고요. 이렇게 펄라이트에 심은 것을 보면 공국이 형성되다 보니까 베란다가 온도가 낮은 데다가 펄라이트는 보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뽑아보겠습니다. 펄라이트도 하얀색이고 뿌리도 하얀색이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뿌리는 빨리 내렸는데 보습력이 약해서 그 다음부터 뿌리 내림은 조금 둔화된 느낌이고요. 이것은 마사토인데요. 처음에 뿌리 내림은 빠른 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습력이 약하다 보니까 더 이상 뿌리는 많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수분 공급을 많이 해줬으면 입장도 좀더 통통해졌겠지만 너무 추운 온도에 방치된 상태라 물을 많이 못 주었고요. 이것은 상토에 심은 건데요. 상토는 처음에 뿌리 내림은 느렸는데도 뿌리 길이는 비슷하죠. 그래서 요 최근 들어서 뿌리가 계속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상토는 보습력이 좋으니까 나중에 뿌리가 내림에 좋아요. 이것은 제가 개발선인장에 사용하는 혼합토인데요. 뿌리가 처음 내리는 속도는 중간 정도였고요. 혼합토니까 보습력이 좋아서 뿌리가 지금 잘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세개 모두 잘 내리고 있고요. 이것은 저곡토인데요.
저곡토에서 제가 실수한 것은 입자가 너무 큰 저곡토밖에 없어서 이 저곡토를 사용하다 보니까 공국이 너무 크게 형성돼서 보습력이 약하다 보니까 처음 뿌리는 빨리 내리기 시작했는데 뿌리가 자라나오는 속도가 좀 느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뿌리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마지막은 강모래인데요. 저는 강모래가 뿌리 내림이 좋은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는 조금 뿌리가 처음에 느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야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베란다 온도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 실험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뿌리가 빨리 내린 것은 공국이 형성될 수 있는 용토가 처음 뿌리가 잘 나왔고요. 그런데 그 이후 뿌리가 자라는 데는 보습력이 좋은 용토가 더 빨리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늦게 나온 용토는 최근 들어서 뿌리가 잘 자라서 지금 현재로는 뿌리의 상태가 거의 비슷하네요. 제가 중간 영상을 모르고 삭제한 것이 조금 안타까워요. 잠정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겨울에 뿌리 내림을 할 때는 보온력을 높여줄 수 있는 펄라이트를 약간 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토의 경우는 비료 성분이 있어서 뿌리 내림에는 좀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의 흙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강모래와 펄라이트 마사 정도로 섞고 뿌리 내림을 한 시도한 다음에 뿌리가 내린 다음에 이모를 하는 거예요. 다른 화분에. 그래서 보습력 있는 용토에서 뿌리가 자라도록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화분의 아래쪽에는 뿌리가 영양분을 갖고 성장할 수 있게 혼합토를 넣고요. 화분의 3분의 1 위쪽은 강모래와 펄라이트와 마사를 섞어서 올려주면 뿌리가 내린 다음에 아래쪽으로 뿌리가 내려가서 뿌리의 성장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흙의 배합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분의 3분의 2는 혼합토, 화분의 위쪽 3분의 1은 펄라이트, 강모래, 마사를 섞어서 올려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 입장을 뗄 때는 한 마디보다는 두세 마디를 잘라서 맨 밑에 한 마디 중에 반 정도는 좀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요.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을 그렇게 자주 안 줘도 돼요. 좀 마른 듯하게 관리해도 뿌리가 내리는데요. 다만 너무 마른 듯하게 관리하면 뿌리가 좀 늦게 내린다는 뿐이지 뿌리가 내리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실험한 투명컵에 개발이 3개씩 18개의 개발을 이렇게 심었는데요. 지금 현재 18개의 개발 중에 물은 개발잎은 한 개도 없고 모두 이렇게 뿌리가 내렸어요. 그렇게 추운 베란다에서도 뿌리 내림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조금 건조하게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조금 보습력을 높여주면 뿌리가 빨리 내리고요. 그 대신 입장 중에 뭐 1, 20%는 물러서 보낼 수 있는 확률이 크고요. 좀 건조하게 관리를 하면 조금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리겠지요. 지금 이 정도 뿌리가 내렸다면 이제는 물을 좀 넉넉히 줘도 돼요. 물을 넉넉히 주면 지금부터 뿌리가 물을 흡수하면서 입장이 통통하게 살아나고요. 붉은 잎도 어느 정도 푸르게 회복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가끔씩 붉은 잎으로 그대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의 잎꽂이를 할 때는 굳이 겨울에 하지 마시고요. 날씨가 좋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처럼 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베란다에서 개발은 재배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오랫동안 식물을 재배해서 식물을 통제할 수 있는 좀 능력이 생긴다면 모를까? 웬만하면 10도 이상에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을 한번 줬을 때는 요 정도 스며들지요.
보면 요 정도 스며든 게 보이죠? 용토에 따라서 보습력이 약한 아이들이 있어서 입장이 있는 코너 쪽으로 수분을 조금 더 보충했고요. 개발 선인장은 사실은 선인장보다는 다육에 가깝고요. 일반 둥근 선인장보다 재배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배하는데 과습만 유의하면 웬만하면 죽지 않습니다. 다만 물이 좀 부족하면 입장이 수축되는데요. 추운 날씨에 과하게 물 주기보다는 조금 적게 주어도 되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물의 양을 늘려주면 입장이 반들반들해지고 통통해집니다. 지금 이 아이들도 지금부터 물을 조금 더 주고 뿌리를 좀더 내려보고요. 그 다음에는 용토에 심어야겠지요. 우선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심어 놓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재배한 모습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